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자, 러시아발 가스 공급 제한 조치로 지금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예상하시겠지만 시장이 살 만한 종목이 그만큼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도시가스라고 하고 있는 대성이라든지 G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테마가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 속에서 이 테마가 식게 되면서 주가 좀 식어가는 구간 속에서 계속해서 천연가스 관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단기성 반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락 구간 속에서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그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됐던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두드러잡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재건 관련주들, 건설기계, 음식료 이런 쪽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이걸 굳이 노리겠다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이걸 추세적 상승으로 본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쨌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관련돼서 어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이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천연가스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독일 같은 경우 천연가스 경보 2단계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발 어떤 공급 그 축소, 감소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내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2월 달까지 90%가량 어떤 비축 목표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사용을 또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어떤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러시아 쪽으로 가스를 공급받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제출국인 카타르라든지 그리고 호주라든지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는 가만히 있더라도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석탄을 허용한처럼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가스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화석연료 다시 회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도 그와 관련돼서 셰일가스 관련주라든지 LPG,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들이 방금 말씀드린 근거 때문에 그렇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대성에너지가 14%, 그리고 GS가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석탄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린 도시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관련주는 일단 단발성 이슈고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격매수 자제해달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자, 자동차주가 위기 속에서 실적이 전망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 관련돼서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조 1,300억 정도, 그러니까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좀 2조가 넘어가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이상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2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도 8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좀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익성이 높은 SUV 좀 중심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 좀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얘기해서 좀 신차를 대기하는데 1년 이상 좀 기다려야 된다고 되다 보니까 뭐 영업자들에게 나가는 인센티브가 좀 없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이제 2분기를 넘어서 올해까지도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정도,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3분기부터 지금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좀 변수가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지금 노조와 관련돼서 파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임금이라든지 뭐 임단협 관련된 협상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앞에서 증권사가 좀 제시했던 컨셉들을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노조와의 문제는 아직도 의구심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오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음식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뭐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뭐 CJ 제일제당도 실적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실적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영업이익이 93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현재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제품 가격 인상 없이 이 판매 확대를 통해서 이 실적 개선세를 이뤘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주된 캐시카우 지역이 있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쪽에서 이 매출 성장세가 이뤄지게 되면서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이 조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뭐 매출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196% 성장했고요.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루블화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인상, 루블화였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스낵이라든지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신제품 판매 효과가 톡톡히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이 이제 9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이제 또 제품 가격 인상을 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어떤 실적 개선세 지속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오리온을 오늘 추천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에서 10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20,000원 설정했습니다. 손절가는 9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리온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오늘은 좀 제약 팩트에서 좀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레고케인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지금 ADC 지금 항암제 관련돼서 좀 관심이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ADC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이 레고캔바이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고캔바이오는 좀 상당히 많은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대 파트너죠. 영국의 이제 익수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기술 이전이 두 개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좀 일부 기술료가 좀 레고캔바이오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이제 유럽종양학회에서 또 이제 파트너사죠. 이제 복성제약이 이제 임상 관련돼서 좀 일상 1A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DC 플랫폼 관련된 기술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안정성을 좀 증명하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빠르게 좀 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보스턴의 현지 법인 ACB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항암 약물, 암세포를 좀 정확하게 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약물 전단 기술을 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함께 좀 조인업을 하면서 결국 이런 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게 되면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 좀 눌릴 때마다 좀 눌림목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4,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눌림목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